개천에서 용난다. 이 말이 그야말로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. 가난한 집에서도 피나는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죠. 점점 불가능해져가는 이 이야기를 현실로 만든 이가 있습니다.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살고 있던 집에서 거기서 쫓겨나고 그 뒤에는 계속 지하실에서 전전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암담했던 현실. 넌 대학을 갈 수 없다. 우리 집이 형편이 안 된다. 지독한 가난은 번번이 그녀의 꿈을 꺾어 놓았습니다. 능력도 없으면서 왜 나왔냐고 그런 얘기도 했죠. 우리 엄마한테. 저희 엄마 사들인 아파트 3억, 이번에 구입한 아파트 2억. 지하 단칸방 인생을 청산하고 여러 채 집을 소유하며 보란 듯이 성공을 거머쥔 그녀. 이제 탄탄대로뿐입니다. 엄마, 아니 돌뿌리가요. 아, 사실 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. 개천에서 용이 된 영숙 씨의 통쾌하고 짜릿한 인생 역전기가 지금 펼쳐집니다.